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반가운 얼굴을 두 분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제가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한 줄 예보평 듣는 그런 시간인데 먼저 이번 주 일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국회에서는 예산국회가 한창 진행이 되는데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가 시작을 됐고요.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브라질로 이동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 20일에 수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분의 한 줄평 듣고 가겠습니다. 국회 일정은 이런데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재판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일정은 아무 소용없고요. 예.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재명의 시간이다. 다음 주 25일에 2심 나오잖아요. 그거 하고도 한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다 이재명의 시간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윤희석 대변인 어떠세요? 저도 똑같이 봅니다. 25일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장애집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장애집회 때는 또 뭐라고 할지 얼마나 모일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이번 예. 주에.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민주당의 법률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1심 판결 잘못했어요. 25일 날 판결은요. 괜찮을 거예요. 막 이런 식의 항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과연 재판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뭐 일주일 뒤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지금처럼 예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뭐 국민의힘의 분석대로라면 큰데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또한 여론의 압박을 이용을 하면 재판부에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네. 이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공직선거법 봤잖아요. 그런 효과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황을 상식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고집신념, 자기 최면, 정신 승리 이걸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당 차원에 대응하겠다라고 뭉치는 이유가 이게 선거법 사건이다 보니까 대선 때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 반환 문제 이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이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법원이 그 사정까지 봐줘서 뭐 유죄인 거를 무죄로 한다거나 뭐 감경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당초로 뭉친다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좀 다른 대책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토요일 집회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자기 죽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걸로 그렇죠. 보이고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스포츠 경기 보면은 심판한테만 항의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관중한테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거예요. 심판이, 심판이 내 마음에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안 해주니까 자꾸 네. 관중 보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심판이 해요 그냥 자기 예.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이번 주에 또 저는 그 장애 집회가 걱정돼서 그래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비제도권 이 그런 방법 그런 시스템 밖에 어떤 상황을 자꾸 연출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5일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는데 23일에도 장애 집회 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여론전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 정도 뭉쳐있어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판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거 사법 불복으로 비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겠죠. 여론 압박. 예. 그리고 뭐 판사 탄핵제 이런 것도 국회 내에서 꺼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장애 집회를 하게 되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한 것보다 더 나와야 돼요. 한 명이라도. 인원이. 네. 네. 경찰 추산으로 한 2만 5천 명이던데 2만 5천 한 명 나와야 돼요. 네. 만약 줄어들면은 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도 걱정하는구나. 야 이거 다른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인상이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총력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민주당이 대규모로 지지자들 동원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에는 별로 흔들림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진짜 속내가 그럴지는 좀 궁금해요. 그 이게 변화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예. 그렇게 하겠죠. 뭐 어제 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무총장이신 것 같던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당은 더 잘 되고 있다. 오. 더 단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이해는 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당 대표가 저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도 민주당 안의 구성원들은 다른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당은 살아야 되잖아요.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장성철 소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네. 딱 거기에 맞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똑같아요. 국민의힘이랑 막 이제 윤석열 정권 왜 전광판 안 봐요? 왜 신호등 안 봐요? 막 비판을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전광판에 네. 지금 점수 이런 걸 나왔는데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막 이런 식의 정신 승리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25일 날 그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도 네. 조금 더 위험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겉으로야 걱정하지 마. 자, 더 꽉 죄겠지만은 속으로는 야 이러다 진짜 2027년 이재명 대선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작년에도 스케줄 따져 보면은 그렇죠. 20 언제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 언제 나온다라고 계산해보면 네. 이거는 대선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다른 움직임이 분명히 불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민희 의원이 근데 이게 한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금 공개된 거긴 한데 비명계 움직이면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고 있는 눈이 많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죽는다가 아니라 자기가 죽인다고 했어요. 죽일 거다 에이? 뭐 이런 심각한 표현까지 썼는데 이런 건 좀 영향을 줄까요? 그게 뭔가 다른 걸 하려다가도 지금은 뭉칠 때다 아니면 죽일 거야 이런 식의 좀 강한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이 사법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나온 결과를 뭉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재판이 네. 정말 그렇게 걱정된다면 변호인단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 누가 해요? 자, 공소는 검찰이 유지하고 네. 피고인 쪽에서는 변호인단이 이제 여러 가지 변호 활동을 하면서 판사에게 재판부한테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또 자꾸 밖에서 그러냔 말이에요. 단합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이 시스템, 국가 시스템 맞아요.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자꾸 그런 네. 얘기 하는 거는 특히나 최민희 의원은 지금 과방위원장이고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런 단어를 쓰면서 당내 반대파에 대해서 거의 뭐 겁박 수준을 넘는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났을 때도 뭐 여론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입니다라고 계속 막 얘기를 했었잖아. 이번에 똑같은 예, 그렇죠.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저 윤석열 정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대안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분들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행동들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인데도 국회 다수당의 힘을 빌어가지고 판사의 판결, 법원의 판결을 저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인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에는 어려워졌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보고 하는 반응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판결보다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의 대응을 보고 더 큰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 당에게 정권을 맡겨도 그렇죠. 될까에 대해서. 맞아요. 사실 뭐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산다는 얘기가 죄를 안 지으니까 그냥 이틀 안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도 정치인들이 죄를 짓는 걸 많이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 저런 죄도 있구나 이런 건데 자꾸 그거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정치인들한테서 나오는 거는 좀 안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특히나 민주당에서 네. 계속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검찰 독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검찰이 독재한다는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일반인들 중에 검사를 마주치지 않고 그렇죠. 평생 사는 분도 많을 것 검찰청 같은데. 검찰청 갈 일이 없으니까 예.
뭐 어떻게 검찰이 독재한다는 건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꾸만 본인 위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냥 이재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당이 민주당이라고 이름은 내세우지만 그냥 민주당 다른 건 없고 그냥 이재명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반응도 저렇게 격렬하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예. 그 민주당의 주장 하나 동의하는 게 있어요. 검찰 뭐죠? 독재 같아요. 검찰 독재 같아요. 얼마 전에 검찰 수사 받고 왔는데 예. 저를 기소했어요. 아, 검찰 독재 맞아요. 진짜. 기소가 되셨어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는데 네. 검찰 독재 맞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일단 개인적인 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 있어요. 아, 뭐, 네. 저, 네. 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냐고. 알겠습니다. 뭐 뭔지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장외 집회 얘기를 조금 저희가 했었는데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은 오히려 더 세게 얘기하겠다. 장외 집회에서 우리 할 말 다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미친 판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좀 세게 말하는 친명 강성 친명 의원인데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사법부 시스템을 보지 않고 판사 이름들을 다 거명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잖아요. 개인 판사의 일탈. 네, 그러면 이게 판사라는 개인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판결이 달라지고 뭐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판사를 바꿔달라고 그러고 재판부 기피하고 뭐 재판 지연하고 했던 전략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은 변호인부터 바꾸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재판 결과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고 보면은 변호인을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변호를 잘못했으니까.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중에 한 명인 박균택 의원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변호 기조를 그냥 유지한대요? 계속 유지하겠대요. 예. 그냥 뭐 특별히 우리가 잘못 변호한 것 같지는 않대. 그 소속 변호인단은 아닌데 어쨌든 법률위원장이니까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예전에 또 이재명 대표 변호했던 맞아요. 이력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변호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판사 잘못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들려줄게요. 옛날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26일 날 이재명 당시 시장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정농단 사건 때인가 보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이 무죄다 막 판사 불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 말을 하고 있다. 자신의 말이 그대로 좀 돌아오는 그렇죠. 상황. 근데 변호 그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인데 이번에 유죄 선고났던 판결문 이제 분석한 거를 좀 보니까 그 대선 앞두고 2021년 12월에 채널A에서 대선 후보들 모아놓고 토론회 하기로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이재명 대표만 했나 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도 섭외는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점에 캠프가 좀 잠깐 해산할 때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네.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그래서 불발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토론회만 나가게 된 상황인데 여기서 했던 발언이 유죄에 되게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변호를 할 때 내가 조작된다라고 한 것은 골프 사진이지 뭐 김문기 씨와 골프 쳤다는 건 그건 아니고 사진 조작 얘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 자체를 듣는 일반 국민들은 계속 네가 그렇죠. 김문기랑 몰랐다 김문기가 골프 안 쳤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변호 논리가 틀렸다는 게 이번에 그 판결문을 보면 그렇죠. 등장을 하던데 아주 예리하게 짚은 거죠 재판부가. 예.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해서 판단을 한 건데 그 사진 조작이라는 얘기가 여러 명의 단체 사진 한 뭐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 중에 일정 부분을 확대해서 고기만 하이라이트 해서 보여줬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예. 손가락으로 벌려서. 예. 그래서 4명 나온 조작은 거. 조작은 아니죠 사실. 그건 조작은 뭡니까? 없는 사람을 넣거나 있는 그치. 사람을 지우거나. 예. 합성해서 넣어야 조작인데.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작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 골프 쳤다 그러면서 사진을 줬는데 조작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 그럼 골프는 안 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 본인의 말은 그 사진은 골프 칠 때 사진도 아니었고 전체 사진이 아니라 일부만 확대된 사진이어서 그 사진이 조작이라고 한 거였어.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하는데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엄밀하게 정말 누가 따라다니면서 모든 행동을 CCTV로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본인도 변호인이면서 그런 주장하는 게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하면 재판정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은 조작됐는데 제 골프는 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라고 지금 변명을 하니까 더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변명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비명계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하는데 일정이 조금씩 공개되는 거 보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일회라는 모임이 맞아요.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아니고 왜냐면 지난번에 워낙 비명 행사를 많이 해서 비명계 낙성자 중심의 원외 모임인데 네. 다음 달 초에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을 하겠다고 하고 뭐 이르면 1월에는 김경수 전 지사도 부를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초일회... 슬슬 예, 몸을 푸는 거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돼. 활동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특히 이제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상당히 좀 위중한 형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의 활동 공간은 더 넓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런 대안을 당연히 민주당은 마련해야 돼요. 네.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다가 진짜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버리면은 자기네들 대선 어떻게 치를 거냐고요. 선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뭐 친명계나 이재명 대표가 막 억압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기네 뭐 당내 민주주의 한다면서요. 그럼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억압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그냥 오히려 좀 더 활동하시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권력이요. 움켜지면은요. 이 주먹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네. 그냥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 진보 진영 다 망가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네. 그 생각도 하고 있겠죠. 의원들 속내로는. 속내는 할 건데. 티는 못 내도. 그렇죠.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1월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하겠다. 전국 조직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네. 만약 지난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저런 얘기 못해요. 네. 초월에도 초일회죠. 초일회. 초일회도 그런 이런 초청 강연에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 공간이 열린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인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리더십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하나의 틈새 같은 거. 그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25일을 앞두고는 일단 뭉칠 것 같은데 25일 선거 결과 나오면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많이 다를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예 많이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재판이 벌써 4개 중에 2개가 그게 나오고 남은 2개도 만만치 않지만 그 이제 늦어지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뭐 재판 11번 남았다고 저 두 번 더 남았다고 그러는데 11번 남은 거예요. 11번이요? 그렇잖아요. 재판 4개인데 네. 3심까지 하면 12번인데 한 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본인 재판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물론 봐야 되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말 예상외로 중형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당에다가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한 금전적인 그런 추징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환해야 되잖아요. 추징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당 구성원들이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지금은 눈치 봅니다. 지금은. 의리 지켜야 되겠죠. 근데 벌써부터 그 주변 분들 표정부터 다르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광화문 집회 때 한번 보세요. 토요일 날 표정이 묘하게 달라요. 그래요? 옆에 예. 박찬대, 김민석 두 분은 똑같은데. 그 영상을 좀 보니까 그, 예. 그 당사자와 그 한다리가 천리라고 옆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그럼 이제 박용진, 뭐 임종석 이런 분들 지난 총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굉장히 피해받았던 분들은 무슨 생각 하겠냐고요. 그렇죠. 네. 임종석 전 실장도 일단은 뭔가 이게 검찰을 조금 비난하는 듯한 지금은 얘기는 그래야죠.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렇다. 지금은 그래야죠. 예. 예. 국민의힘에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마치 이제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는 걸 조금 알리고 싶었는데 던 건지 주말에 올린 글을 보면 체포동의안이 이미 지난 국회 때 통과가 된 적이 있어서 같은 혐의로 나왔던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뭐 표결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 위증교사라는 것이 한 94% 넘는 비율로 징역형이 나온대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동안에 이제 전례를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일단 국회에서 판단을 내린 것. 그중에 위증교사 혐의가 그때 체포동의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판부가 국회 판단을 얻어와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라고 얘기하고 덧붙여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검수 원복을 하면서 무고나 위증교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걸 안 했으면 과연 재판 결과가 물론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하는 데 있어서 공소 유지함에 있어서 잘 했겠느냐 이런 얘기도 덧붙여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추진했던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권이 제한이 됐었는데 검수완복 시행령 이제 일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덕분에 이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시행령 통치가 맞는 거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공격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시행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통치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험도가 더 높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했다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유인석 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되게 중요하세요. 어제도 뭐 SNS로 메시지를 밝혔던데 이재명 대표 저렇게 중형 선고받았다고 막 국민의힘에서 흥분하고 막 그래 이제 우리는 단일대오 우리 개혁과 쇄신 필요 없어 이재명 나쁘잖아 이재명 출마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좀 누르고 조심시켜야 돼요.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재명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하자 막 이런 식의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옆집에 부실 공사가 발견됐다고 우리 집에 하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이럴 때 보수 우파 진영이 2027년도 대선을 위해서 변화, 쇄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건희의 국민의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2027년도까지 가게 되면은 2027년 대선 앞두고 명태균 같은 사건이 3개월 전에 빵 하고 터졌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대선 못 치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동훈 대표께서 정말 보다 더 확실한 리더십 갖고 당을 잘 이끌어 나가셔야 한다. 그런 숙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 어깨 위에 얹혀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일부 인지는 하는지 뭐 민생을 좀 더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 역할인 것 같고 뭐 그거는 좀 인지는 한 것 같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긴 하거든요. 네, 장 소장님 말씀대로. 당내에서도 물론 한동훈 대표도 본인 SNS를 통해서 계속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장 소장님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또 당내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이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분이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심판이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 잘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딴 거 보지 말고 우리 노은재 정치 시그널하고 동아일보 기사하고 칼럼 사설 요것만 보면은 정말 어떻게 결정하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시그널도 보셔야 되는군요. 당연히 보셔야죠. 그러니까 동아일보 이제 나오실 때가 되긴 됐는데.
아, 좀 말씀 좀 하세요, 좀. 아니, 대표 되시기 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네. 한번 나오셨죠. 동아일보가 네. 이끌어가는 논조대로 하면은 아마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바뀌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동아일보 사설 칼럼 정말 꼭 보고 들어가요. 그래요? 공부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좀 뭔가 변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변했다? 하시던데. 제가 변했다고요? 아니요. 동아일보가 너무 그냥 근데 그게 나가는 맞아요. 거 아니야?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비판해야죠. 잘못된 거 오류를 수정하고 궤도 이탈될 거를 자꾸 정상화시켜야 네. 다음번 대선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저 윤석열 정권 비판 많이 하거든요. 예. 보수파 패널로서 너 왜 그래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다음번 대선도 우리 보수파가 이겼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그냥 무조건 잘했어. 그냥 김건희 여사 리스크 덮고 가.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돼요. 문제된 거는 좀 이렇게 고치면서 가야지 맞습니다. 되니까. 맞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요. 왜냐면 위증교사 혐의 얘기를 위증교사.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생중계 여부가 좀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지난번 선거 때는 생중계 안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위증교사는 생중계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재판부에서? 글쎄요. 이게 어떤 전조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지난번 선거 때 생중계 불허했을 때 아 이게 중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중계를 안 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계를 하게 되면 네. 주심판사 얼굴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아무리 마스크를 가린다 하더라도 그 부담 됩니다. 아, 그럴 수 있잖아요. 판사로서 예.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게 역으로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네. 뭐 꼭 그건 아니겠지만 이번에 이제 생중계 얘기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그거잖아요. 국민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결과 선거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생중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이거 망신주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무슨 망신주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생중계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려울 걸 알지만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는 논리가 있잖아요. 네.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예. 네. 더 이상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분들이 대단히 괴로울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좀 그렇죠. 어떡하지? 그렇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우리 보고 생중계하라 그러고 야당은 반대하고 그렇게 판사분들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중간에 판결. 법원이 껴가지고 네. 저 양쪽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분은 뭐 법원 앞에 가지고 생중계라 1인 시위 하겠다고 하던데 그게 똑같이 민주당이 자신들의 국회 권력을 갖고 판사와 법원을 압박하는 것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차분히 판사분들이 그냥 자신들의 뜻과 의지와 양심과 법률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최대한 어떤 압박이나 관여나 의견 표명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도 그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그날 새벽에 좀 구속이 되면서 약간의 좀 이슈는 묻힌 감은 있는데 어쨌든 뭐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도 계속해서 좀 제기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적인 폭로를 계속 이어갈 모양이에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2022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뭐 경북의 포항시장 그리고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을 요청했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좀 이준석 의원이 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도 물론 하지만 본인이 그 가지고 있던 구원의 대상 1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네. 예를 들어 명태균 씨 이렇게 보도가 되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준석 의원 때문이다 하면서 악의 축이란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어서 자꾸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거명하는 걸로 저는 봐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또 명분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폭로 아닌 폭로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본인도 괴로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대략적으로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목요일 날 이준석 대표랑 좀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여러 얘기 들으셨군요. 예,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서 밝히겠다. 본인한 대략 8가지 정도의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8가지 정도요? 네. 내일 여기 출연하니까 제가 그러면 7가지 남은 7가지를 한번 6가지죠. 6가지. 포항이랑 이제 강서구가 네, 하나씩이군요. 네. 하나라도 좀 이끌어 내십시오. 노은지 기자님께서. 아, 뭐가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가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당시에 당대표로서 왜 김건희 여사한테 만나가지고 뭐 당시 포항시장과 관련해서 왜 물어봐? 막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대단히 대통령 당선인 분들이 힘이 셀 때예요. 네. 근데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이 이거 여사 뜻이래. 그러면서 막 특정인을 밀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는 여사한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한 거죠. 네. 공천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저희가 그냥 공정하게 당 시스템대로 공천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왜 여사 만났어? 손가락질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좀 이런 폭로가 이어지겠죠? 이준석 의원이 뭐 6개 남아 있으니까. 그렇겠죠. 내일 예. 일단 여기서 하나 또 풀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근데 네. 저한테는 이제 아니, 검찰 조사 받으면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창원 직원발 수사 조사 뒷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검찰발 기사는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그 차장검사분이 대단히 의욕을 갖고 이 사건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 취재도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예보관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